다소 시야를 아쉬워도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네요. 일격 16번째 시간. 배수와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진 요즘 원활한 낚시를 위해서 낙동강을 찾아와서 대물붕어와의 조를 꿈꿔보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격의 여종훈입니다. 자, 오늘 지금 촬영을 진행하는 시기가 6월이 막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날씨가 지금 뭐 32도, 33도, 뭐 7, 8월에 한여름의 날씨가 거의 뭐 동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움직이고 이렇게 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벌써 낚시하기 전부터 지치네요. 사실 이 더워지는 시즌에 제가 원래 답사를 했던 곳은 뭐 충북 지역에 뭐 괴산이나 옥천 쪽에 시원한 계곡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두세 군데 답사를 다녀온 결과 배수가 너무 진행이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비교적 배수 영향을 덜 받는 이제 강계를 찾게 됐는데요. 이곳은 이제 구미에 들어가 있는 낙동 강계 낙담보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뭐 전국의 조사님들이 6월부터 뭐 7월 말까지 워낙 많이 찾아서 낚시를 하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각종 대회나 행사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안가 수심이 뭐 30cm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중견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촬영이나 낚시할 때 좀 피곤하고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런 수중견 열심히 해서 오늘 붕어 한번 만나보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포인트 설명은 자리 이동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의 수심이 낚시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져서 수중전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둘러 대편성에 들어가는 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위 속이지만 대물붕어와의 만남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낚시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수중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촬영 전에 미리 좀 전체적인 세팅을 마쳤습니다. 오늘 대편성은 상공대에서부터 사팔대까지 총 14대 편성을 했고요. 이 바닥 지형은 제일 오른쪽 상공대 짧은 데가 한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중앙에 사팔대가 이제 1m 안팎으로 이렇게 완만한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안에 진입해서 한 10m 정도 자리를 밀고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뭐 좀 길다 싶은 사팔대도 뭐 메다권 수심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낮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소볼 미끼는 옥수수를 시작을 해 보고요. 이제 새벽 시간대에 좀 반응을 보면서 뭐 어분 그루텐 계열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초저녁 시간대보다는 저는 사실은 새벽 2시 이후에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때를 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이제 저녁은 해가 떨어지는 시간, 무더위가 좀 물러나가는 시간대까지 좀 여유있게 지켜보고요. 한 7시 이후에 캠이 갈아 끼고,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대에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강계다 보니까 모든 어종들이 다 있는데요. 이 낙담보, 뭐 상주, 구미권 이쪽은 그래도 붕어가 나오면 좀 굵은 붕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입질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뭐 한두 번, 많으면 뭐 세 번까지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낙담보 하류권에 위치한 이곳에서 씨알 좋은 붕어의 입질을 기대하며 캐미라이트를 밝혀서 저녁 낚시를 준비해 봅니다.
한 번에 입질을 받아도 씨알 좋은 녀석이 모습을 보이는 곳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낚싯대 하나하나를 캐스팅해서 포인트의 채비를 안착시킵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쯤 됐는데요. 이제 저녁 먹고 자리에 들어와서 케미부를 밝혔습니다. 그 옥수 미끼 껴서 한 대씩 그 캐스팅하는 와중에 중앙에 사사대에서 작은 누치 한 마리 나왔고요. 아무래도 관계다 보니까 이런 잡고기가 덤비는 건 뭐 필연적으로 한두 마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매년 뭐 네다섯 번씩 늘 찾던 곳이긴 한데요. 사실상 초저녁에는 뭐 입질을 많이 받아야 한두 번,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초저녁에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새벽 2시 이후 그 시간을 좀 노리는 시간대로 정해놓고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초저녁에는 입질이 한두 번 오거나 아니면 잡고기가 좀 붙는 경향이 많아서 좀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시간대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낚시에 다 세팅을 했으니까 뭐 잡고기가 됐든 붕어가 됐든 그 입질 안 놓치고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저녁에는 잡어들의 성화가 심해서 붕어를 만나기 쉽지 않지만 혹시 모를 입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찌의 작은 움직임에도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완전히 어두워진 상황까지 출렁이는 물살에 흔들리는 찌를 응시해봤지만 붕어의 입질은 없는 가운데 초저녁 낚시도 점점 흘러갑니다. 네, 이제 초저녁에 캠이 밝히고 낚시 시작한 지 지금 2시간이 좀 지난 상황입니다. 9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붕어 입질은 받지 못한 상태고요. 이 강개 뭐 잡고기 같은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 치는 그런 이제 뭐 현상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기대감이 좀 떨어진 시간대이긴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도 뭐 낚시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 뭐 집중을 해서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11시까지는 이 정도로 좀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요. 12시 이후에 좀 미끼 변화를 줘가면서 새벽 시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촬영을 시작한 지 지금 뭐 8개월, 9개월째 돼가는데, 수중전 촬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장비가 고급화되고 성능 좋은 것들이 많아서 수중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두 가지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강계에서 좀 유속이 빠른 곳은 될 수 있으면 수중전을 좀 피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욕심나는 뭐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너무 그 물가 중심 쪽으로 전진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강계나 댐에서는 순식간에 물이 빠지기도 하지만 윗부에서 물을 주기 시작하면 뭐 시간 한 시간도 안 돼서 뭐 많은 그 물이 들어올 때 자다가 뭐 잠기거나 이런 안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는 현지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욕심을 덜 내시고 안전하게 낚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고요. 이렇게 한 12시 전까지는 이 상태로 좀 진행을 해보고요. 12시 넘어가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끼 변화 주면서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여기 좀 집중해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저녁 낚시도 지나가고 심야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찌부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낚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붕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람으로 흔들리던 찌들도 자리를 잡고 멈춰서 이제는 찌부를 바라보기가 한층 쉬워져 더욱 집중해서 지켜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입질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살랑살랑 불는 바람도 죽고 파도도 이제 없어져서 잔잔하게 낚시 여건은 좋아졌는데요. 뭐 초저녁은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뭐 차 한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12시 넘어 1시 넘어서 심해 낚시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저수지 뭐 한방터 저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강계 쪽에서도 참 붕어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곳이 이 낙담보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혹 나오게 되면 뭐 튼실한 붕어가 나오는 뭐 그런 매력 때문에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이제 초저녁은 이렇게 시간이 다 갔으니까 새벽에 최대한 집중해서 붕어 얼굴 볼 수 있도록 한번 낚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접어들면서 붕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시간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직 붕어의 입질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12시가 좀 지난 시간에 차 한잔 마시고 와서 지금 새벽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아래쪽 볼을 개방을 했는지 수심이 지금 한 5cm가량 좀 빠진 상태고요. 한낮에 더위가 워낙 무더워서 지금 새벽에 지금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뭐 지금 많이 좀 춥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동이 트기 시작할 텐데 그 시간을 좀 집중해서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주변에 잡고기들이 튀고 노는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전혀 뭐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요. 멧대는 좀 그루텐으로 다시 좀 바꿔와서 같이 좀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던 부모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날이 밝아온 상황 속에서 아침에 기대하던 녀석과의 조우를 꿈꾸며 기대감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동이 터서 이제는 이제 아침 낚시가 이제 시작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간간이 이제 동이 트면서 붕어들 라이징하는 모습이 좀 목격이 되는데 지금부터 햇살이 퍼져서 8시, 9시까지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남은 아침 타이밍이니까 뭐 최대한 집중해서 붕어 얼굴 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침 시간대에 붕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끼도 갈아주면서 다시금 심기일전해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가 좀 지나가고 있는 시간대인데요.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동은 텄는데 햇살은 많이 퍼지진 않아서 한 9시, 8시, 9시까지 햇살이 좀 많이 퍼진 때까지 그때까지 좀 낚시도 진행을 해보려 하고요. 지금 뭐 물은 수위는 뭐 지금 뭐 3에서 5cm 올라왔다 내려갔다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끝난 시간까지 좀 열심히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면서 고기들의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포착되는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군. 밤새 조용하던 채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제대로 된 입질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녀석을 제압해 나가는군.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우측 13번대에서 한 3마디에 올리는 입질에 지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CR은 생각보다 너무 자네요. 한 8치급? 때깔은 좋은데 뭐 아직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최고도 높진 않고요. 그래도 햇살이 완전히 퍼지면서 한두 번의 입질을 기대했는데 다소 시야를 아쉬워도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네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더 바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던 시야의 붕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녀석의 얼굴을 봐서 반갑기 그지없는 가운데 또 다른 입질을 기대하며 낚시를 계속 진행해 갑니다. 그렇게 아침 낚시를 해봤지만 또 다른 붕어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마칠 시간에 다다릅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 가고 있고요. 뭐 햇살은 완전히 퍼져서 이제 기온이 좀 오르는 이제 시간대입니다. 나름 좋은 붕어 만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집중해서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뭐 원하는 사이즈의 붕어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낚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배수철에 이 드넓은 강가에서 호젓한 이 수중전의 재미까지 느껴가면서 즐겼던 낚시 같습니다. 다음번 촬영은 첫 장마 오름 수위가 맞아 떨어지면 뭐 그런 곳에서 진행을 좀 해보려 하고요. 그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배수 영향을 안 받는 좀 좋은 붕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신중히 선택해서 낚시 출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